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9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으로 48억 2,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강서구 장학회에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행복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등촌동에 위치한 봉제산 숲속 놀이터가 주민들을 위한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 나오거라. 용기 있는 자 없단 말이야! 헐. 용기? 여기 있습니다!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난 여기. 강서구가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으로 48억 2,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민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제도인 2022년 시민참여 예산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제안 사업은 3개 분야 100건으로 광역 제안형 27건, 구단위 계획형 7건, 동단위 계획형 66건입니다. 서울시 전체 또는 여러 자치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 제안형 사업에서 쾌적한 녹지대를 만들어주세요, 강서 습지생태공원 시설 개선 등이 내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연계한 9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슬기로운 부모생활준비, 나는 부모다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강서구는 선택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장학회에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행복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강서구 장학회는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30명 내외를 행복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강서구에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하며 올해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은 과목 평균 등급 9등급 기준 5.0등급 이내, 대학생은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행복 장학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학회 사무국이나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등촌동에 위치한 봉제산 숲속 놀이터가 주민들을 위한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새단장했습니다. 그동안 봉제산 숲속 놀이터는 놀이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숲속 놀이터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시설 대신 모험 징검다리, 원통 진화기 등 자연 체험형 놀이시설을 설치해 다양한 숲 체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화장실과 흙먼지 털이기 등을 설치해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강서구는 새 단장을 마치고 돌아온 봉제산 숲속 놀이터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29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제1, 2 기획 전시실에서 현대작가 5인대 한국원로 중진작가 초청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원로 중진작가 초청전시는 미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홍용남, 전기환, 임종만, 이종현, 최성열 등 5인의 현대작가를 초대해 자신의 화풍의 완성을 넘어 자유로운 경제에까지 이른 원로 중진작가들의 원숙한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초청 전시가 지역 미술 발전뿐 아니라 우리 미술 문화를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미술을 넘어 한국 미술계의 현재를
다각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이번 전시에 구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한국원로중진작가 초청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겸재정선 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